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이 설교에서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까? 대답이 없네요. 예.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이 뭔가?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까? 또 사랑은 뭐죠? 뭐 제가 유행가를 많이 안 들어봐서 뭐 좋은 뭐 말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산소입니다. 공기. 사랑은 공기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생명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의 증거가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읽느냐 안 읽느냐,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느냐 안 하느냐, 전도 생활을 얼마나 하느냐 안 하느냐, 또 뭐 술을 마시느냐 담배를 마시느냐 뭐 피우느냐 안 피우느냐 뭐 이런 것들, 그 밖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얼마나 하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랑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을 가려주는 시금석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지를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기 너무 쉬운 방법이 있죠.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람들은 이 성령의 열매 대신 성령의 은사들을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은사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가나무에게, 서가나무야 왜 너한테는 아름다운 반지가 없니? 그렇게 묻는다면 서가나무는 아무도 저에게 반지를 달아주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과나무는 온전히 보존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사랑을 품지 않고 있는 나무들이라면 우리는 온전히 보존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누가 말려도 우리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삼손은 은사들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사람이었죠. 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은사를 받았던 사람이지만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사 행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할지라도 너무 성급하게 다가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자,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내가 나의 본영을 바라는 것만큼 이웃의 본영을 위해서도 힘써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겐 먹을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웃에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먹을 것을 위해서 쏟는 노력만큼을 이웃을 위해서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내가 가진 것의 절반을 그에게 주라는 얘기입니다. 만일 내게 옷이 두 벌 있고 그에게는 없다면 내 옷을 주고 내가 옷 두 벌을 얻기 위해서 흘린 땀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똑같이 흘려줘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아이들은 잘 입고 잘 먹고 그렇게 지내는데 이웃의 아이는 그렇지 못한다면 이웃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들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이웃을, 한 사람을, 한 가정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너무나 이 반카톨릭적인 복음을 이 굉장히 주입받았다 그럴까요? 굉장히 그 반카톨릭적인 복음을 배웠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야고보가 이 말씀을 얘기할 때 어떤 행함을 얘기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그 문맥을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돕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와,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말씀을 바로 이러한 본문, 이러한 문맥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 혹시 예전에 아셨습니까? 모르셨을 겁니다. 이 말씀은 다름 아니라 이웃을 돌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 해석입니까? 아니요. 성경 그대로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무엇인가?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랬는데 너희 빛이 뭐예요? 가늠하지 않는 겁니까? 살인하지 않는 겁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데요. 아,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겁니까? 부모 공경하고 안식일 잘 지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건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본문이 설명하잖아요. 착한 행실입니다. 어떤 분이 한번 얘기한 걸 들었는데요. 한 번은 어떤 청년이 항상 난 바쁘다 바쁘다 뭐 늘 그런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에게 뭔가를 부탁하면 그는 매번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바쁜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 표현으로 하면 아이도 돌봐야 되고 뭐 집안일도 해야 되고 늘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 몸 하나도 간수하게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항상 핑계를 대는 한 청년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바쁘고 이렇게 지냈던 그 청년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그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죠? 무엇 때문이죠? 아, 네. 사랑이 그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의 이기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사랑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 오늘부터 이웃사랑을 실천하자! 그렇게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 생각 없는 것보다는 그렇게 결심이라도 하는 것이 훨씬 낫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 주기도문 다 암송하고 계시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1000번 이상, 어쩌면 10000번? 10000번까지 되려나요? 네. 수차례 외워왔던 주기도문 다 외우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한번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합시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렸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고,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이제 핍박의 칼날은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느 이제 형제의 그 지하실에 숨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한 제자가 급히 헐떡이면서 달려옵니다. 김영재님, 김영재님, 지금 김영재님의 아내와 딸들이 경기장에서 사자들에게 찢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박자매님, 오늘 저녁에 박자매님의 남편이 화형대에서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전해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릎을 꿇고 털썩 주저앉아 울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별다른 생각 없이 외우는 주기도문이에요. 뭐 얼마나 잘 외웁니까? 줄줄 외우죠. 그런데 이 핍박받는 성도들에게는 철저한 자기 부인에서 나온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고 밤거리를 비추는 등불이 되어 타 죽어갈 때 모든 경제적인 것도 다 박탈당하고 모든 사회적인 위치도 다 묶여있는 그때 우리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그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 우리도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다음 뭐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도 또한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누군가와 이 관계가 어그러지고 또는 누군가에게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빨리 내게 와서 내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용서해 줄 사람이지 나는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하죠. 난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내가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야. 우리 어머님들, 내가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이렇게 평생을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남편이란 사람은 하고 점점점 하면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책 한 권 나오시죠? 저희 어머님이 늘상 하셨던 말씀입니다. 얘기하면 책 한 권 나온다. 근데 아마 우리 대부분의 어머님들도 아마 책 한 권씩은 나올 겁니다. 또 내가 먼저 죽든지 남편이 죽든지 뭐 둘 중에 하나는 빨리 죽어야 된다. 우리 어머님들 제가 압니다. 지난 세월 그 말 못할 고생을 제가 다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남편에게 얼마나 좋은 아내였는가. 또 우리 자녀들 아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우리 부모 때문이야. 늘 원망하면서 안 그래도 그 무거운 부모의 어깨를 더욱 짓누르지는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 그래 부모를 용서하자 그렇게 했지만 정작 내가 용서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는 나는 부모에게 얼마나 잘하는 자녀였는가? 또 동료들 사이에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빌어도 용서해 줄까 말까인데 내가 먼저 용서를 해줘? 아니죠. 지금 용서를 해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우리도 그 사람에게서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용서를 해주는 입장에만 자꾸 서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내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상처받은 자고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늘 용서를 해주는 입장에서만 생각했지 한 번도 내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보지 않는 것입니다. 늘 용서를 해주는 자리에만 있다 보니까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에게 용서받아야 하는 자신을 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을 용서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자, 무슨 일이든 그 우리 이 사자성어가 있죠. 무슨 일이든 자기에게만 이롭게 하는 그런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런 것을 이 고사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아전인수라는 말이 있죠. 이 가뭄이 들었는데 자기 논에다만 물을 끌어서 이렇게 물을 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농사를 못하게 되죠. 그걸 아전인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전인수와 반대되는 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의 많은 다툼과 싸움은 다 자기 주장만을 내세울 때 그러면서 다툼이 벌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렇게 처지를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많은 싸움이 없어질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성격이 다 다르죠? 여러분들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 태어난 고향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교육이 다르고 습관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바라보는 관점 역시 전부 다릅니다. 지역차마다 다르고 고향이 어디냐에 따르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굉장한 시험이 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대수롭지 않은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큰 가장 큰 어려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그런 마음 우리 사람들은 참 다양합니다. 또 연약하고 참 무지합니다. 오해하기 쉽고 그리고 쉽게 남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런 결론들을 쉽게 내리기 전에 참으로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용서받을 자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래야 용서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여러분 이 용서라는 단어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 그리스도의 군대는 분열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더 큰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착각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용서를 경험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 용서는 이를 꽉 악물고 그래 죽자 죽어 십자가에 못 박히자 그렇게 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숙제를 좀 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을 읽으실 때 4절부터 읽으시다가 거기에 우리라는 단어가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그 대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용서하지 못할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제 이름을 넣어서 읽어볼 테니까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8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손괴문을 택하사 손괴문으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손괴문을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손괴문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손괴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손괴문에게 넘치게 하사.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에베소서 1장 전체에 그 사람의 이름을 놓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 사람이 이토록 중요한 인물이었나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피해버리고 싶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왜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이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너무나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세상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좋습니다. 형제가 제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줘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490번 말씀하셨죠. 자, 우리가 490번을 하루에 용서해 주려면 이 계산해보면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평균 1분 30초마다 한 번씩 용서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아, 우리가 항상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현대인들, 제가 가끔 참 우리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 요즘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은 참 알다가도 모를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정신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병원을 다니고 약을 먹어서가 아니라 멀쩡하게 사는 사람들인데 어쩌면 그렇게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드문지 참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절실하게 느낍니다. 아주 피해의식에 젖어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늘 무시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모욕을 당하고 경멸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반대 의견을 누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것은 의견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아, 이 사람도 나의 적, 저 사람도 나의 적 그렇게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전투태세를 취하고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도 형제자매 간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사탄이 하는 일이죠. 다른 사람의 흠을 잡으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악담은 이중의 저주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하는 나도 상하고 또 듣는 그 사람도 상하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나의 품성이 그렇게 꼴지어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지 마십시오. 어떤 그 사람들의 부족한 점 보았다면 자꾸 그것을 내 입으로 말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좋은 말 하기도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든 상대방의 흠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늘 입에 비난이 그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기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하늘에 가는 품성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혹시 그런 유혹을 받으시거든 여러분의 혀를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이제 곧 환란이 옵니다. 이제 곧 짐승의 폐의 환란이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그렇게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남을 정죄한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남을 핍박하는 겁니다. 아, 이러니까 조금 상황이 달라지죠. 우리에게 남을 핍박하는 그러한 성품들, 그러한 성질들, 그것은 교리뿐만이 아니라 내 고집, 내 뜻대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 복수하는 정신, 원수 맺는 것, 당파를 짓는 것, 이런 것들은 정죄하는 것이고 핍박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핍박하는 그런 정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짐승의 우상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짐승의 우상을 간호하는 사람과 나와 아무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그런 핍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그렇게 핍박자가 될 수 있고 내 고집, 남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격들, 그것들이 바로 핍박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질들입니다. 어떠한 성경의 난해한 구절 하나를 가지고 내가 해석한 방식을 고집하는 행동. 아,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거 핍박입니다. 아, 그거 이해하지 못하면 아, 은근히 정죄하고 왜 그 모양이야? 아, 그러면 한쪽 사람은 참 내가 영적이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거 정죄죠. 그거 핍박입니다. 우리가 그뿐입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뭔가 내가 생각한 대로 얘기한, 그 생각한 대로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될 때까지 얘기합니다. 그걸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잔소리. 네, 잔소리라 그러죠. 여러분, 그 잔소리 하는 거, 그거 정죄하는 겁니다. 그거 핍박하는 겁니다. 잔소리 듣는 사람은 그것보다 더한 고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하는 사람은 자기가 옳거든요. 자기가 맞거든요. 이게 맞으니까 내 뜻대로 내 말대로 따라와야 하거든요. 내가 옳다고 믿는 그 신념을 강요하는 게 그게 핍박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을 오해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오해시키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품성이 아닙니다. 핍박하는 사람과 핍박받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할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산다 할지라도 핍박하는 자의 입장에 서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좀 실수한 것을 꼭 내 입으로 짚어주려고 하지 마세요.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내 사상, 내 의견과 다르면 잘못된 것이다 라고 꼭 그렇게 말해야 속이 시원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거듭난 사람의 입술은 성화된 입술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 그 말들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들입니까? 따뜻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말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들을 한번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떠한 말의 씨를 뿌리고 다니고 있는가? 여러분이 나는 계명을 지킨다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정말 그런가? 우리가 가족들에게 불친절하고 또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불친절하고 나의 주장을 내세우고 우리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혹시 풀지 못한 분노가 있다면, 그 사람이 너무 얄미워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안 좋게 얘기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자꾸 튀어나오려고 하고, 그럼 그런 우리의 그 못된 성질들, 또 그러한 그 비판적인 습관들, 우리가 그걸 다 태워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우리가 예수님도 비판할 수 있고 성경도 비판하고 하나님도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일을 우리 손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참 엄청난 얘기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칙을 희생하지 않는 한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해서 다른 사람과 화목해야 되는데, 그런데 말 그대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게 뭘까? 그게 뭘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네로 황제를 사랑하듯이 베드로를 사랑하듯이 네로 황제를 사랑하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내 가족을 화형시키고 있는 저 추기경과 신부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 아이를 유괴해서 토막살인한 그 사람을 내 아들로 입양하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원수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아무리 이 시어머니와 관계가 좋은 그런 고부간의 사이를 할지라도 친정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처럼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얼마 전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오해들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좀 보게 됐습니다. 최근에 킹스 메신저에도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런 질문이 올라왔었던 것을 제가 한번 얼핏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답변을 잘 달아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도대체 뭘까? 사랑한다. Love. 이 단어들로는 성경의 의미를 다 설명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네 가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죠.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스톨게. 물론 또 다른 표현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필레오는 무슨 사랑인가? 정서나 감정에 근거한 우정, 형제, 연인, 친분 그런 애정을 말합니다. 필레오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감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에 따라서 또한 변하게 됩니다. 스톨게, 그것은 본능적인 사랑으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이 단어는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무정하며, 말세의 징조로 이제 어떻게 되면 하며 무정하며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스톨게라는 이 단어에 이 부정 접두어가 붙어서 가족 간의 사랑이 없으며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세는 가정이 깨지고 가족의 사랑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에로스는 이 관능적인 그런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는데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신약 성경이 선택한 단어가 바로 이 아가페인데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사랑, 영원 무궁한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아가페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 그것이 바로 아가페죠. 이 아가페 사랑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단어가 참 어려워요. 아가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인데, 제가 이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아가페는 귀중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경외하고 숭배할 때 생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류를 창조했는데 그 인류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가페 사랑하신 겁니다. 그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아가페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에로스는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이고 스톨게는 자기 가족에 국한된 사랑이고 필레오는 상호 만족에 기초한 사랑인데 아가페는 아무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보답에 관계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돌려도 그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을 아가페로 사랑하게 되면 이 그 사람이 내게 보답해 주지 않아도 상처받지 않거나 절망하지 않는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아가페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라 했을까? 아가페일까요? 필레오일까요? 여러분, 필레오는 감정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성경 어디에도 명령되지 않은 사랑입니다. 자, 뭐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아주 깊은 말입니다. 다시요. 필레오는 성경 어디에도 명령되지 않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아가페가 아닌 필레오로 하라, 필레오로 사랑하라 하셨다면 그건 불가능한 명령이 될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그런 정감 어린, 애정 어린 온기를 원수에게서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오해하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기도해요.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왜 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그 감정이 생기지 않을까요? 왜 제가 진실로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전 사랑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아, 내가 진실로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내게 사랑이 없구나. 왜 내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아, 제가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우리에게 감정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자신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건 아가페죠.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를 온갖 정성을 쏟아주며 보살펴 주었는데, 그런데 그 양자와 매일 아침 마주 보면서 식사를 하는데 밥이 아니라 모래알을 씹어 삼키는 것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아니, 양자로 삼아놓고는 그랬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요구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을 때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내 자녀를 죽인 사람을 내 자녀처럼 그런 감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감정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감정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럼 누구 감정을 기준으로 삼고 누구 감정을 원칙으로 삼고 사랑할 거예요? 사람 마음처럼 변덕스러운 게 없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괜한 죄책감을 가지고 시달리고 있었다면 거기서 벗어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가페는 의지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 성경이 말씀하는 몇 말씀들을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잠언 24장 17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잠언 25장 21절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자, 여러분, 이 말씀들에서 보시다시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의 행동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원수를
가족에게서 또는 연인에게서 느끼는 그런 감정으로 원수를 사랑해라. 한 곳에서도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원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친절입니다.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이 친절, 이것은 진리를 전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갈 사람들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죄와 반역이 다 끝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 시대에 살고 있고 지성소의 경험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누가 내 자존심을 딱 한번 건드리면 부부 사이에도 금방 문제가 생기고 한번 자존심 건드려 놓으면 끝까지 어떻게든 갚아줘야 되고 회의할 때 속상했으면 다음 회의 때 또 한번 갚아줘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를 다 정결케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씻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복수하지 말고 친절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알고 나면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용서하고 나를 받아들이게 되면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방법,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들 속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여진다면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러한 준비를 하면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경험들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들로 설기 위해서 주어지는 많은 기회요 경험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기회들이에요.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 히말라야 등반가 윤치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나솔루 정상 시도 중에 탈진한 동료를 위해서 죽음의 지대에 남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곳에 남는다는 의미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이러한 사랑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남는 것 말고 내가 꼴보기 싫고 미워하고 없어져 버렸으면 좋을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과 함께 그 죽음의 지대에 같이 남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거나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쌍방 서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산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시면서 슬피 울며 애통해하는 것과 같은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심어주시옵소서. 세상에 바삐 움직이고 흩어져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 영혼들 어찌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애달픈 심정이 내 안에서 들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반대하고 나를 성가시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해를 끼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주님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